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토록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오랜 세월 동안 천신만고의 고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하신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복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은 화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하신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복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은 무시무시한 화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 화이며 영혼을 망치는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지에 가는 길에는 고난의 광야 학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째로 광야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이 가르치는 교훈이란 것은 광야를 지남으로 인간의 허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인본주의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함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증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훈련하셔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드시사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한계점을 깨닫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보무당당하게 나왔지만은 홍해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창의란 홍해수에 샌드위치가 된 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홍해수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를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비교해서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수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내 발견한 물은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한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래서 모세를 원망해 가르되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예비하여 물을 달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인간은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뼛속까지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부딪힌 문제는 식량 문제와 궁핍의 문제입니다. 300만이 별 준비 없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으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밀가루 반죽은 며칠 만에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뭘 먹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곤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한한 자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내리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루 세 끼씩 먹게 하시고 그것도 40년간 계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절망에 부딪혀도 하나님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방도가 없었어요. 모세는 말하기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은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불리 먹게 하겠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몰고 온 메추라기는 그들이 잡아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입에서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날 수 있을 만큼 많은 고기를 먹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하나님만이 인간의 피를 온전히 채운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시고 교훈만 하시고 그리고 징계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떡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식과 낮아지고 겸손한 자아를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란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고 절망적인 존재고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은 그는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로 39절에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오신다고 말했어. 그리고 인간의 허약과 유한성을 그들은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1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이처럼 인간은 허무 맹랑한 존재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들은 깊이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교육장에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현실에 부딪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로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야훼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그 시련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깨닫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데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을 깨달았고 인간의 한계점을 깨달았으며 인간의 절망을 깨달았으나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인간의 한계점을 절대적인 기적으로 해결하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내서 인간 마음대로서는 못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심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계명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그냥 떡만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떡만 얻어서 살려고 하지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온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광야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과 번역을 가져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도 보십시오. 제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고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길라잡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에 절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승리를 등한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까 계명은 좋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규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박대하면 이것은 개인이나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잘 때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계모가 들어와서 심장이 나쁜 어린 딸을 얼마나 때리고 고통을 주고 팔이 다 부러지게 하고 나중에는 밀쳐서 죽였다. 이런 비극적인 일을 못하게 해야 인간 생활이 사랑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살인하지 마라. 이 계명은 우리가 모두 다 공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계명은 아닌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생활을 정결해야 하고 가정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교훈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 모든 계명들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길라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명을 여러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괴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계명들이 결국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깨닫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받아서 따라가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노력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에 앉아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배를 조금 띄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은 몰려온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별 도리 없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아연 실색했습니다. 백령 선생인 이 주님이 무슨 고기 잡이를 하는가?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자랐는데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해가 이미 떴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고기는 얕은 곳에 있지 깊은 곳에 있지 않은데 그러나 주님이 하도 엄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을 들으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해나 잡은 것이 없이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건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자기의 업으로서의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진 즉 애운 것이 너무나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동료들을 불러서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기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갖다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천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 광야를 통해서 교육시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는 도저히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니까 그곳은 떡도 있고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모든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겠다 했으니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니까 이제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인간 자랑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느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실 언약과 오늘같이 이루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신 유대인들이 오늘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모두 다 재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나라의 경제적인 핵심 경제적인 능력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재물 얻는 능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제국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을 주어서 그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며 우리보다 앞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 얻는 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는 거의 사무실 한쪽에 아주 초라한 배가 노 하나를 걸쳐놓고 해변 모래사장에 놓여있는 것을 그린 것을 붙여놓았어. 그리고 카네기는 언제나 와서 그걸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카네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때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길거리 화상에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낡은 배가 주인도 없이 노만 걸쳐놓고 모래사장에 얹혀있습니다. 물에 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글을 카네기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은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간다. 비록 지금은 모래사장에 얹혀있지만은 밀물이 다가오는 날에는 눈실 물에 떠서 바다로 나간다. 그걸 보고 카네기는 마음에 큰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업에 망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상태에 있지만은 언제고 하나님이 밀물을 보내주신다. 그 물을 타고 둥실 파도로 떠갈 것이다. 그는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일어나서 세계적인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가시 없는 왕관이 없고 고난은 인생을 가르치는 엄한 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국적인 뜻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고난의 밥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서 훈련시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고난이죠. 한평생 고난의 밥만 먹게 하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수렁에 집어넣어 살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아야지 낙원을 만들어 놓고 낙원 동산에 살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가난하고 헐벗은 생활을 해야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 가난하고 헐벗지 계속해서 가난하고 헐벗게 되면 사람들은 낙심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어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지 끝까지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것을 체험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헐벗음은 일정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를 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란 한 과정에 불과하지 이것이 우리 전체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은 하나님의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큰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된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하게 하고 졸업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창대하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고난의 학교에서 수련과 노력을 다하여 변화를 받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유한 삶을 얻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현정 구역장님은 고난인 이후에 큰 복을 받은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매주일 가게 문도 닫아버리고 전도지 들고 시장과 지하도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는데 아 그만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남편을 돌보자니까 가게를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만 장사도 잘 안 됩니다. 이래서 생활이 큰 고통과 시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훈련한 것인 줄 알고 낙심한 영으로 깨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전에 도저히 없었던 많은 물품의 주문이 과하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얻은 재화를 가지고 남편 병원비도 다 지불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집에 살던 집도 정리해가지고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단순한 간증이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 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주일날 문까지 다 놓고 전도지 돌리고 하는데 시련이 다가오느냐 그런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결정하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재교육을 시켜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믿으며 결코 탐심이나 우상숭배를 낳지 않고 세속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신 후에 마침내 크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고난이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결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부정적인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살기를 소원하시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복은 화가 되어 교만하고 오만하고 세속적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우리 영혼조차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학교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의 광야에 직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반드시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과정을 마치고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광야의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